지난번에 제가 일부 강의 때,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너무나 확실하게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쉬운 표현을 쓰면, 악착같이 긍정적이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긍정적이 아니야.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지. 나는 그럴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뭐예요? 그게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앞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정은 계속 나를 부정적이 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이 되도록 압박하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나를 강제적으로 부정을 선택하게 해서 그 부정적인 건, 그냥 놔버리자. 그냥 죽으면 편안하잖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이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의 생활을 앞으로 해가시면서 항상 나는 선택하는 입장이다. 내 앞에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정에 빠져 있으면 긍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긍정은 안 보여요. 보이는 거라고는 뭐밖에 안 보여요? 부정밖에 안 보여요. 그게 문제야. 깜깜, 이 긍정 쪽은 깜깜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영숙 씨처럼, 여기 왔다. 들어보니, 긍정적인 면이 있어. 그건 몰라서 있는 줄, 그렇죠? 그러면, 모르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를 때. 모를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예.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긍정은 존재한다. 내가 지금 그 긍정이 뭔지는 모르겠다. 자,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제 6개월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뉴스타트를 모르면 생명을 모르면 그 말이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나? 이런 출구를 내가 찾으려고 그러면 또 사단이 또 뭐라 그래요? 뭘 그렇게 구차하게 살라고 그래? 예. 당당하게 가, 그냥.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사단은 그 하나님을,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너 살 만큼 살았잖아. 뭘 구차스럽게 그래? 예. 그런, 논리를 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그렇게 긍정적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부정이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실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을 찾아내요. 그 진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실을 찾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전능과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면 긍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미언스의 경우 정말 처음에 딱 여기 오셨을 때는 그냥 뭐예요? 뿅이에요. 제가 봐도 낫겠구나. 그 확신이 올 정도.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우리 권영숙 씨 같은 반응이에요. 아이, 권영숙 씨 오늘, 하나님 하자도 잘 몰랐던 사람이, 뭐, 뉴 스타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나? 참 뿌듯했습니다. 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해서 시험하듯이, 심현이가, 됐어, 이제 나는, 그럴 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아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신다고. 계속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단 쪽에서 볼 때는 자기가 시험을 해서 혹시 죽을지라도 자기가 졌다는 걸, 진다는 걸 알아요. 왜? 내가 숨지는 한이더라도, 내가 숨지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영생을 나는 가졌어. 가졌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잘못된 번역이 사람 잡아요, 여러분. 자, 그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이번에는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겁니다. 이거를 왜 3장 16절에서는 얻게 하려 한다고 그런지, 그 엉터리 번역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옵니다. Have, have. 그렇죠? 영어로 보면 왜요? 이게 has, 그렇죠? has는 가졌답니다. have하고 같은 거. have 뭘 가졌다? everlasting life, 영생 가졌다. 실제로 내가 숨지더라도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결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믿음을 내가 안고 있는 한 절대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남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겁내는 건 뭐냐면 병 낫는 것보다 얘가 죽어도 이기는 이것을 사단은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줘요. 에이, 놔버려라. 응, 놔버려. 그러면 놀랍게 3개월,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사단 방해를 안 해. 나가버려. 그러면 하나님만,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낫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환자들 중에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 아! 낫네! 근데 사단 옆에서 뭐라 그럴까? 낫지? 낫다고? 응, 맞아.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영글기 전에 사단이 날 수 있도록 사단 자체가 사단 피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사실은 사단이 나가줬는데 내가 사단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황홀하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 사람은 영적으로 연결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또 생각만 있으면 뭐예요? 다시 찾아와. 찾아서 들어가. 들어가서 또 밉고 또 화나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조건적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상태야. 또 들어와서 또 그때 이제 재발하는 거야.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에이, 뉴스타트도 별거 없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네. 그럼 실제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내 유전자가 또 다시 꺼졌구나. 왜 꺼졌냐? 그래, 내가 또 너무 미워했지. 또 내가 너무 분노했지. 내가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쌓이지 뭐예요? 않았지. 내가 또 너무 두려워했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 덩어리가 막 14cm짜리가 생기고 막 통증이 심하고 그랬을 때, 야, 우리 심현 씨가 또, 에이, 뉴스타트 해봐야 뭐, 그게 그거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끝내버릴까봐 참 안타까웠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심현 씨의 말로, 이 더블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겹사꾸라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사단이 유혹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말 되지. 그렇죠. 의인이면 안 넘어져야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아무리 사단이 넘어뜨려도, 99번 넘어뜨려도 안 넘어지다가, 100번째 넘어지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의인이야? 별 볼 일 없지? 관둬. 그러면 관두는 사람은 99번 일어섰어도 그 의인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의인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아브라함일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럼 7번 넘어진다는 말은 7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7이라는 성경이 표현하는 숫자는 완전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묵사발돼도 이 말입니다. 한없이 넘어쳐도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넘어져서 넘어져도 일어나는 나라면 어떻게 돼야 넘어져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때까지 99번 넘어쳤다 이거야. 99번을 넘어쳤어. 심지어 100번 넘어졌어.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도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 수,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1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져도,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가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하룻밤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만나서, 저하고 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하는데, 벌써 사모님 얘기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제가 고충을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부터 먼저 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왜 악수하네요? 그래서, 우리 최 선생님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예, 긍정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긍정을.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강의 이 졸업식 때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들어도 들어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해도 해도 재밌으니까. 이 얘기 제목이 아이리시. 아이리시가 뭐예요? 아일랜드란 말입니다. 영국 바로 옆에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 사람은 아이리시. 아이리시. 네. 아이리시 덩키. 이 덩키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근데 아이리시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의 그 국민성이 그 옛날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뭐 생산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감자하고 막 힘들게 살고, 또 영국이 자꾸 그 아일랜드를 뭐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 맨날 이제 침공해 들어오고, 그래서 막 그 힘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안 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 막 끈득지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시 그러면 아 지독한 사람들이지. 이제 한국을 하면 함경도 사람. 그 함경도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뻘 속에서 뻘구덩이에서 싸우는 뭐 그 개 뻘구덩이에서 싸우는 개처럼 끈덕지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한 농부 집에 이제 마누라도 죽고 애들은 다 커가지고 도시로 가버리고 한 노인이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기운이 딸려서 농사도 짓기 힘들고 또 이제 그 참 옛날부터 기르던 저 충실하던 당나귀가 있는데 이 당나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농사 일은 전혀 못하게 됐고 그런데 이 노인이 당나귀를 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풀배를 나가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그것도 힘들어졌어. 그리고 이제 마당 한 가운데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도 점점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와, 이제. 그래서 저 우물도 메꿔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어떡하나. 당나귀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결단을 했습니다. 당나귀를 우물로 집어넣자. 그래서 흙으로 메꾸면 좀 흙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데리러 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나귀에게 부정적인 상황이죠?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 그래서 주인을 사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당나귀는 나라고 보세요. 아시죠? 그래서 데리러 가니까 그 당나귀 내가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사단을 보고 당나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그동안 너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지겨웠던 참에 우리 주인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여튼 주인님이 죽이러 온 주인을 보고 나에게 할 일을 주려고 오시는구나. 근데 주인이 끌고 나왔습니다. 우물 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당나귀가, 나를 왜 우물로 끌고 가나? 물도 없는데?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주인, 이제, 우물로 끌고 오니까, 당나귀가 거기 물 안 나오는 거 알거든요. 우리 주인님이 오늘 우물을 뭐예요? 메꾸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당나귀는 긍정을 달리고 있는 거야. 긍정의 극치를. 그래서 주인이 이제 집을 오니까 당나귀가 자진해서, 예, 주인님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비차에 좋아. 주인한테도 좋고 당나귀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당나귀가 순순히 들어가줘서 참 좋다 하고 이제 저기 가서 이제 흙을 파가지고 씻고 밀고 와서 당나귀 탁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당나귀 등에 뭐가 떨어졌어요? 흙, 돌이 툭툭툭툭툭 하고 떨어져요. 당나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네?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보고 흙을 다지라는 것 같아. 그래서 흙이 두들두들 떨어지는데 탁 털고 그래 흙을 다져드리자. 여러분. 주인의 생각은 죽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생각을 딱 알아챕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나귀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해라. 자, 주인이. 그래서 주인은 이제 가서 또 이 등에 흙이 떨어지는 건 뭘로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생활을 밖에서 시작하시다 보면 또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털자. 털고 털기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밟아야 돼. 밟아서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한참 하다 보니까 주인이 흙 가지고 이렇게 얻어 보니까 어머니로 귀가 쫑긋 올라와 있어. 그래서 부부 보니까 어떡해요? 당나귀가 주인을 보고 뭐래요? 자, 그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단아, 나한테 또 힘들게 해봐. 나는 털고 다칠 테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늘과 가까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영적으로 성숙할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와, 주인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물이 완전히 메꿔지고 당나귀는 땅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주인이 꺼내준 거 아니에요. 누가 땅 위로 다시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나귀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줬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이 그 당나귀를 땅 위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원하신다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쪽만 보일 때 긍정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지 마세요. 그래 안 보여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긍정 쪽이 안 보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경험한 그런 경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자, 그 반죽이 빛이 비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누구도 감동할까? 네? 주인도 감동합니다. 와, 주인이 뭐라 그럴까? 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주인이 감동을 해서 온 동네방네 다 우리 당나귀가 이렇게 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당나귀가 존경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당나귀처럼 앞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교대로 당나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주인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당나귀 긍정적인 당나귀 때문에 주인과 당나귀 두 분 다 아주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할수록 재밌고 들을수록 재밌는 얘기. 그래서 이 아이리시 덩키, 나는 아이리시 덩키가 되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영생을 뭐요? 얻었고 누구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조건적인 생각에서 무조건적인 생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예정이다?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읽으면 이야! 이제 이렇게 되네. 이야! 이렇게 온 거. 이거를 유지하셔야 돼. 이 기쁨, 이 감동.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경우가 오더라도 나는 영생을 뭐요? 얻었어.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자, 이걸로, 여러분. 긍정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시 이루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